우리 둘이 사귀는지 사귀시나요? 라. 어 이건 좀 너무 그런데? 너 나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이랑 연애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왔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홍스. 얘는 테이고요. 그 구독자명은 태삼이래요.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레고. 귀엽지? 어 이거 레고 연령? 어 이거 아니 대박인거 보여줄까? 아니 이거 대박이다. 어? 어? 아닌가? 기다려봐. 레고야? 내가 만든 건데. 레고야? 봐봐. 어? 어? 잠깐만. 부서졌는데? 아! 어? 안 돼! 아! 뭐야 지금. 레고네. 질문을 대답을 얘가 대신해준다.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열린단 말이야. 굉장한데? 그 덮으라고. 오마이갓이다 진짜 이거. 이거 만들기 어렵겠는데? 그니까. 설명서 버렸어? 안 설명서 있는데 속상하지. 다시 하면 되네. 그래 그냥 이제 나눌게요. 속상하니까 빨리 시작할까? 네. 오늘 뭐 한다고요? 제가 인스타 무물로 연애 상담을 무물로 받았었는데 세이랑 같이 그 질문들로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 고수인가요? 고자인가요? 저는 연애 완전 고자죠. 저는 약간 연애 상담은 잘 해주는데 제 연애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담을 막 들어줘? 응. 난 친구들이 나한테 연애 고민을 엄청 많이 물어봐. 남의 연애는 상담을 잘 해주는데 내 연애는 잘하는지 모르겠어. 다들 그렇지 뭐. 일단 한번 리스트를 쭉 볼게요. 지금 테이가 네? 이렇게 답장을 했고요. 아니 갑자기 이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내 사진이 있길래 네? 했는데 답장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 네 귀찮았고요. 지금 여기 가장 초반에 많았던 질문이 이제 우리 둘이 사귀는지 사귀시나요? 둘이 아. 데이트 중이신가요? 언니 테이님이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저희는 사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사귄 적이 없고 이 뭐라 해야 돼? 동료? 코워커. 어쨌든 저희는 친구고요. 친하잖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죠. 초반에 진지한 질문을 조금 보자면 그 사랑이란 사랑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유형을 좀 정리해봤거든? 철학적인걸? 오빠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 라. 와 이거 어려운데? 사랑이란? 진지야 써있네? 어 진지 밥 말고 아니면 그 너무 어려우면은 오빠가 평소에 연애할 때 사랑을 주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굳이 따지자면? 나는 난 주는 편인데 뭔가 아 이게 건강한 건지 모르겠어. 나보다 더 이 사람이 좋아. 내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치. 거? 그치. 근데 사실은 내가 1순위가 되고 내가 이제 올곧게 서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나보다 더 이제 우선이 되더라. 아 그래서 이런 게 사랑 아닌가. 나는 약간 현상적인 측면에서 너무 귀엽고 계속 보고 싶은 감정이 들고 오빠 말대로 좀 그 사람이 우선 최우선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파이가 커지는 거?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이 뭔데 이 사람은? 나 이래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 겁이 나서 연애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혼자 바쁘구나. 혼자가 편해서이기도 하고 내 삶이 바빠서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다가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삶의 여유를 가지시면은 이렇게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 뭔가 지금 너무 바쁘시고 맞아.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쁠 땐 진짜 뭐 나만 돌봐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그냥 아직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것도 맞다. 그냥 사람이 없었던 거야. 맞아 맞아. 이분의 눈을 차는 사람이. 그만큼 뺏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겨본 적이 없는 거지. 이게 내가 내 경험상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가지고 거야?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 있으면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렇게 그래 맞아. 이런 거지. 맞아 맞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 고민은? 그러면 약간 내가 지금 생각난 거는 사랑은 약간 무의식인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치 좋다. 그러니까 오글거린다고 생각했지. 아니 이런 연애 얘기를 해본 게 오랜만이야 지금. 울지 말고.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다. 맞아 맞아. 인 거지. 고민이라고 하니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뭔가 사회생활에
범위를 넓힌다던가 현실적인 고민. 근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 해결할 게 없, 나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면 해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민이래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아 그냥 생각 자체를 바꿔서. 그치. 이게 내가 지금 바쁘고 이게 근데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인 거잖아. 내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바쁘게 지내는 거잖아. 그치 그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왔다면 내가 더 커져서 내가 좀 더 사람을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내 감정을 공유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치. 다음은 약간 마음이 없는 연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분은 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한대. 그렇다면은 요 상황에서 사귀면서 마음이 생기는 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난 안 돼. 안 돼? 난 절대 안 돼. 난 시작도 안 해. 하긴. 맞아. 나는 마음이 없으면 일단 시작은 안 하는데 마음이 없다가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도 계속 보고 그 사람의 매력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잖아. 사람 그치, 그치. 입체적이니까. 그래서 나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안 좋으면 사귀진 않아. 난 단둘이 딱 이렇게. 안 좋아하면 아예 썸도 안 가? 약간 그분한테도 실례고 나한테도 시간 낭비고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겠다. 뭔가 그리고 괜히 희망 부분하는 것 같잖아. 근데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뭔가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나 한정이야.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 진짜? 그래서 난 알아. 이해했어. 나 한정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하잖아. 근데도 나는 이성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난 애초에 그냥 선을 긋거나 아니면 물어봐. 혹시 저랑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건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아 좀 너무 부담스럽나? 근데 난 물어봐야 돼.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남자니? 이렇게 물어봐. 이건 좀 너무 그런데?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남자로 느껴?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이지. 야, 너 나 좋아하냐? 약간 이렇게는 안 하지. 야, 너 혹시 나 좋아해?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안 한다고. 너 나 좋아해? 이렇게 하냐? 아, 이렇게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면은 되게 공손하게 혹시 저를 좋아하십니까? 저에 대한 엽짝복숭아 마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그 갑자기 납작복숭아를 줘봐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죄송하다.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애티튜드 때문에 뭔가 마음이 커진다기보다 매력을 발견해서 커지는 경우는 있다고 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오빠는 그러면 약간 첫 허들이 높은 거네? 첫 허들에 통과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약간 그치. 뒤는 없는 거네? 그치.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1차 합격이잖아? 그럼 2차는 그냥 프리패스 느낌. 아, 1차가 진짜 어렵지. 아, 오케이. 처음부터 임원 면접을 한다고. 그치.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오빠는? 그럼 직진이지. 그치, 나도 그래. 근데 이건 맞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으면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일단 엄청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치. 왜냐면 내가 못 느끼니까. 헷갈리게 안 하지, 사실 마음이 있으면. 하지만 나는 그럴 때 오빠도 그렇고 직진한다는 거지. 그냥 난 좋아한다고 그래. 아니면 맨날 보자 그러고. 근데 얘 마음을 모르지 당연히. 마음이라는 걸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데. 그럼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내 마음을 꺼내서 보내주면 돼. 그럼 이거지. 나는 근데 약간 이런 식이야. 마음이 확고하잖아. 아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 마음 들어간다잉?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빡 이렇게? 그치. 나는 그냥 이렇게 좋아해. 누가 봐도 그치 누가 봐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된다. 뭐 물구나무 서서 봐도 아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맞아. 그래야 나는 약간 사랑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있고. 봐. 맞아. 그러면 환승 vs 잠수. 뭐가 더 나쁜 걸까요? 나빠. 하나 둘. 잠깐 고민 좀 해보고. 나 결정했어. 나 결정했어. 하나. 그래? 하나, 둘, 셋, 잠수! 환승! 왜? 환승은 아니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만났어. 헤어졌어. 새롭게 누군가랑 바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왜냐면 이게 그거야.
바람이야? 그 한 끗 차이라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봐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 만났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럼 그 전부터 싸웠다는 거 아니야? 난 내 주변에서 봤어. 이거를 그럼 이건 바람이잖아. 근데 바람... 이제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기로? 봤을 땐 보일 때는 이제 바람이 아닌 거지. 그런 측면이라면 나는 환승이 더 나쁜데 내가 생각한 환승은 바람이 바로 생긴 거거든. 그게 아니라면 나도 환승이 나쁜데 잠수는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나도 아니라 생각해. 오빠는 잠수 이별 해본 적 있어? 나?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말했어? 어.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내가 잠수 탔다고 하니까 근데 뭐 엄청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게 이별을 통보한 건 아니야. 나도 조금 그 당시 힘들었어.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감정 상태고 우리가 더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분명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어 잠수를 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별을 해도 척을 지진 않아 절대. 적으로 돌변하진 않거든.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또 딜레마인 게 내가 그렇게 느끼게 한 건지 아니면 얘가 그렇게 느낀 건지도 중요한 거고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게끔 했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 관계라는 게 이게 참 어렵지.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서 나는 최근에 좀 느낀 게 내가 이런 의도로 뭔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아 그래? 물론 그 사람이 예민하고 그 사람이 과도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일부 있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 요즘. 나는 이랬다가 이제 바뀌었어. 좀 말하면 말하는 대로만 해석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나는 저의가 없거든? 그냥 그게 끝이야. 그치. 근데 항상 사람들은 함의를 파악하려고 하더라. 맞아 맞아. 나는 너는 이제 원래 이랬다가 그 전자로 가고 있는 중이라 했잖아. 난 전자였다가 지금의 너로 가고 있는 중이야. 왜 나는 뜻이 없이 얘기한 건데. 맞아. 그럼 이제 또 미사여구를 뒤에 붙여줘야 돼. 노라고 하면 노잖아. 맞아. 근데,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어 근데 이게 막 아, 얘 성격 이상하다 막 뒤에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지 막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환승연애 잠수이별 중에 뭐가 더 나쁜 걸까 하는데 나는 왜 환승연애라 생각했냐면 그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랑 정말 1년 동안 너무 사랑해서 만났으면 이별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해 나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에게도. 그치.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만약에 한 3년 만났어. 근데 한 일주일 만에 바로 다른 사람 사겨. 그 X한테 내가 투영돼 보일 것 같아서 나도 좀 힘들 것 같아. 맞는 거. 그럼 만약에 오빠가 상대방이 잠수 이별을 했어? 어떻게 대처할 거야? 난 당해본 적 있어. 오 그래? 어, 난 둘 다 당해봤어. 나는 근데 잠수 이별 안 당해봤어. 난 한 명한테 잠수 당한 다음에 환승연애 했어. 한 명한테.